그럼 enthusiasm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한글로는 젠말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에는 tongue twister이라고 혀를 twist 꼬는 거죠. 혀가 꼬일 정도로 발음이 어려운 발음들을 묶어놓은 그런 놀이이기도 하고 아니면 혀를 풀기 용도로 쓰이는 놀이인데요. TH 사운드가 우리나라 발음에는 자음으로 동일한 발음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TH 사운드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TH 사운드, tongue twister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TH 사운드 전에 우리나라 젠말놀이 한번 볼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은 쌍철창살이다. 이렇게 뒤쪽 발음이 저는 어려운데요. 뒤에 받침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TH 사운드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낼름하는 느낌이에요. 혀를 씹으면 안 돼요. 혀를 낼름하면서 뱀이 혀를 쓱 하고 내미는 그런 듯한 약간 바람소리 살짝? 그래서 쓱 하는데 그렇다고 쓰는 아니에요. 또 뜨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이렇게 바람소리가 살짝 새어나는 듯한 그런 쓱 이렇게 하는 발음인데 한번 혀풀기 tongue twister 해볼게요. I thought of thinking of thanking you. 여러 번 연습하면 조금 쉽고 부드러워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tongue twister의 묘미랍니다. 그래서 thought 이거 특별한 이제 뜻이 있어서 연결한 건 아니고 TH 사운드 연습용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는 생각했다. 당신에게 감사드릴 생각을 생각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enthusiasm 한번 보면 in 위에 이렇게 음절처럼 나눠 보면 in과 few 영어 발음에는 영어 단어에는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액센트를 살려줘야 더 부드럽고 그리고 어쩔 때는 액센트를 살려주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액센트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Infuse에 액센트가 있어서 Infuse 하고 S가 두 개가 있는데요. 뒤쪽에 이 S는 모음 사이에 오면 스 발음보다 모음에 더 가까운 유성음인 z 발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enthusiasm이 되는 거예요. enthusiasm.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습하고 나서 tongue twister까지 하고 나면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enthusiasm. 그럼 패션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열정이라는 단어에 P로 시작하는 이 패션은 우리나라에서 오 패션 죽이는데 할 때 그 패션은 우리나라의 그 패션은 원래는 F 사운드 영어 원래 단어는 F-A-S-H-I-O-N 패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발음에는 P 사운드와 F 사운드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P읍으로 다 똑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F 사운드를 굳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피읍으로 표시를 예전에는 했다가 또 요즘에 히읗으로도 했다가 여러가지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발음에는 F 사운드 자체가 동일한 발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패션 죽이는데 할 때 패션과 지금 열정의 패션 발음의 P 사운드와 F 사운드를 구별하는 tongue twister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 사운드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phone.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Fun. F 사운드는 윗니를 아랫입술을 깨물지 말고 살짝 발음이 새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짝 갖다 대면서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는 거죠. 이쪽 왼쪽 이미지 그림처럼 이렇게 윗니 토끼 이빨 앞에 앞니 큰 이빨 있잖아요. 그 큰 이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그 새어나오는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fun.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fun. 굳이 뜻을 보면 네 명의 furious 아주 매섭게 화가 난 friends 친구들이 fought 싸웠다. For the fun. 뭘 위해서? 뭐 때문에? Fun. 뭐 전화기 때문에 싸웠다. 가 되겠죠. 그리고 P 사운드를 연습하는 Peter Piper. Peter Piper tongue twister는 아주 유명한 tongue twister예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A pe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이 P가 연결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에서는 의미 단위를 반복되는 의미 단위를 나누어서 따로 연습하고 합치면 굉장히 발음하기 연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Peter Piper picked와 A peck of pickled peppers가 앞뒤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Peter Piper picked 따로 연습하고 A peck of pickled peppers A peck of pickled peppers 따로 연습한 다음에 합쳐보는 거예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또 이제 순서를 바꿔서 A pe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이렇게 따로 두 가지로 연습한 다음에 한번 합쳐보세요. 마지막으로 Peter Piper 연습해보고 마칠게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A pe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